그래도 부족한 게 하나는 있으셔야죠. 탭 댄스. 네. 연이어서. 댄싱 머신이네요, 진짜. 댄싱 머신이죠. 안녕하십니까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탈색조 연기파 배우 고태호! 대학 시절에 혈서를 쓰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? 신입생 때 과 네. 선배님이 단식투쟁을 하셨나? 무대로 지지 단식자들을 부르더라고.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모양이다 해서 이제 기분 좋게 나갔는데 갑자기 그 사회자가 지지 단식자들이 지금부터 혈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막 나눠주는 거야.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글자가 5자가 있었어요. 막 이런 등록금 투쟁 등자에 한 10명 모이고 녹자에 10명 모이는데 투자에 나 혼자밖에 없었다. 이만한 글자인데 피가 모자라. 피가 모자라가지고 정말 백창석 씨로 바뀐 후에 매출이 상승했다. 대체 무슨 옷이야? 사실은 유리관계가 얘기를 들었을 때 나 혼자 찍어? 아니야, 두 명 돼 있대. 누군데? 김제동과 조정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렇지? 하지만 재밌게 찍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난 그저 보통 남자. 1층에서 조정석 씨를 예뻐하셨다고. 아, 제가 그 직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너무 닮았었어요. 잘 죽었나 보다. 아,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. 여자친구가 부리부리하게. 오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조정석 씨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. 아. 죄송합니다.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뭐 쇼핑을 많이 한다는데 왜 그래요?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겁니다. 스키장도 혼자 가고요. 혼자 다니면 좋은 게 직원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요. 번호를 주고 받나요? 네, 번호도 주고 받습니다. 남자분이랑. 아, 남자분이랑? 네. 리조트 윤인수 씨가 너무 감사하게 각을 항상 이렇게 각을 내주시고 10년 후에 자기 모습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되겠을까? 10년 후에는 꼭 애 아빠가 되길 좀 바라고요. 신화 활동을 네, 하면서 가장까지 가장이 가장 하고 싶네요. 그 질문이 가장 하고 싶었어요. 네. 한 번 단 한 시간 한밤의 인터뷰. 뮤지컬계에 떠오르는 미녀 배우 최수진. 서른 시대 수요. 미녀요. 자랑스럽네요. 언니이신데 두 분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혹시 있나요? 사실 제가 볼 때 치아 쪽이 좀 닮지 않았나. 닮았어. 저 신화의 팬이셨었다고 네. 말씀해주셨는데 신화 중 가장 좋아했던 멤버 누구인가요? 오빠는 아니. 예능감인데요. 오빠 제일 좋아했어요. 네.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나요? 아, 발차기 하시는 모습에 발차기 했습니다. 회상 얘기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웃음 소리도 비슷해요, 수영 씨하고. 그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수진 양이 또 이렇게 종혁 씨랑 키스 씬이 있잖아요.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. 그냥 어머니한테 그 뭐 구실화 담은 자매 부모님께 네. 사과의 영상 메시지. 아 예. 제가 좀 마음에 드셨겠지만 그런 것도 있죠. 제가 좀 일찍 결혼하게 된 것도 있으니까.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? 무슨 마음이죠? 난 모르겠어. 뭐 얘기해야 돼요? 수영 씨랑 그 다투진 않나요? 워낙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가 살고 뭐 어릴 때부터 집을 나갔어요? 예, 숙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. 워낙 선택에 적절하지 않네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동생이 없다는 외로움이 너무 컸어요. 자면서도 그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 수영 양한테 보고 있을 거니까 네. 영상 메시지? 수영아 언니는 어떡하냐? 수영아 너가 MC하는 프로에 언니가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힘내서 또 많은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길 바래. 파이팅. 내가 몸보기야. 두 착한 자매와 같이 연기한 게. 뮤지컬. 벽을 뚫는 남자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수영 씨도 눈물이 났는데요. 아, 우리 언니 왜 울어요? 저기요 왜 울어요 지금? 같이 울으시면서. 아, 되게 희한한 게. 네. 동생 이름을 부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게 그러니까요. 혹시 두 분 무슨 사연인가요? 아니죠? 네? 아니 제가 좀 네. 나가 살고 네. 그래가지고 서로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리움이 커진 것 같아요. 같은 집에 사는데? 네. 두 분 꼭 자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. 오늘 또 공연 시작했는데 제가 못 가봐가지고 네. 화이팅하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훈훈한 네. 모습이었고요.
자, 이분은 몇 년 만에 방송에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? 전도연 씨를 뵀어요? 그렇습니다. 바로 이런 미...